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4분의 1이 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제주 지역 언론 6사가 주최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가 지역 현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언피해를 입었던 감귤나무의 잎이 뒤늦게 마르는 낙엽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도로에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제주도가 지하수 보존을 위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해발 500m 중산간에 있는 도내 한 골프장. 잔디 관리 등 골프장 운영을 위해 연간 7만 톤이 넘는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사설업체는 69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 정도가 이런 골프장입니다. 이들 골프장이 뽑아 쓰는 지하수 양은 하루 4,400톤. 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잔디 관리를 위해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면서 지하수 오염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함양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자체적으로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주변에 이게 지하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의 어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용수를 제외한 사설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쪽에 오염이 되면 이 지하수라는 게 대수층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거든요. 오염이 이 상부에서 오염이 돼서 하면 그 지하수가 밑에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100곳이 넘는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진 데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자는 지하수 개발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주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건입동 제주 물사랑 홍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깨끗한 제주 수돗물 하루 1리터 마시기와 물사랑 실천을 결의했습니다. 또 물관리 유공자와 공모전 당선자 30여 명에게 각종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당 차원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언론 6사가 주최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는 지역 현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국가 차원의 합리적 보상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국민의당은 입지 재검토를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제2공항 예정 지역 주민들이 이견을 수렴을 해서 법률적 보상 이외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제주특별자치 제2공항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제2공항의 입지로서 타당성이 정말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리고 제2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 전체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지 내부에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여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법령에 보면은 이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누리 산업 예산은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과 타지방단체 추이를 보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경비를 지원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소 무리하게 고침으로 인해 이 사태가 야견됐다. 그 이 세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율을 상승시켜서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교부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누리과정 책임을 국가에서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3 재심사는 여야 모두 반대했지만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당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 결과에 대해 김우남 의원이 청구했던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결정하고 오영훈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인으로 돌아가 기약 없는 정치 방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감귤나무의 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새 봄을 맞아 푸르러야 할 감귤밭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건드리자 쉽게 부러져버립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언피해를 입은 감귤나무들입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뒤늦게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는 낙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3월달 들어서면서 이게 이파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게 마른 가지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거다 이게. 예. 지금까지 감귤나무 언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506군데. 마라도 면적의 6배인 172헥타르나 되는데 80% 이상이 서귀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힘이 약해진 감귤나무는 서리를 맞을 경우 어린 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는 다음 달 중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심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장 시기를 좀 늦춰갖고 그때 절단 전장 해주시고 그 부분을 톱신패스트로 항상 발라주셔갖고 그 예방을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언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피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등송별제가 오늘 제주시 사라봉에서 열렸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돌려보내는 구수로 한 해의 생업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주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제주 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제주 시내 한 도로. 이곳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보행자 3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간이 중앙분리대 1.2km가 설치된 지난해 5월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도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뭐 미관상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중국인들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뭐 사례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이 중앙분리대의 설치 비용은 1m에 20만 원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 39곳에 중앙분리대 12km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4억 원. 교통 사망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인당 3억 8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 우천시에 그 중앙선 유도 등 역할을 해준다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 기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게 노후화돼서 파손이 심할 경우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이 간이 중앙분리대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제주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제주도 내 34곳에 간이중앙분리대 8.8k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연북로와 연삼로를 잇는 연호로 등 도시계획도로 3곳이 확장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건축 등에 따른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연호로 1.3km와 동성로 0.36km, 삼성로 0.2km 구간을 폭 20m에서 25m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상 협의는 60% 정도 이루어졌고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 오는 2018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북한 노동당 소속 남파 간첩이 발견됐다며 희생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3과 무관한 6.25 전쟁 참전 예비역 장교까지 희생자로 되어 있고 19명은 이중으로 등재됐다며 정부의 사실 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달리는 차에 돌을 던진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라오 거리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과 정차한 차량 20여 대의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제주시 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월 퇴원했고 차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아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5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번용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덤프트럭이 천천히 주행한다며 트럭을 앞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관광지의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관광지에 심야 시간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에 걸쳐 불전함에서 4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지 직원들과 함께 나흘 동안 잠복 근무 끝에 또다시 범행을 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안전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고 운행한 혐의로 제주선적 1673톤급 모래운반선 D호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D호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쪽 400m 해상에서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기준인 만재울수선을 10cm 초과해 모래를 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공무원들이 통상 임금 지급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직 공무원 3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속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직 32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여성공직자회가 이흔희 보건복지 여성국장에 대한 악성 댓글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공직자회는 이번 사건이 전체 여성공직자를 폄하한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와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공교통 부분과 도서 지역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